아기 고양이 탄생. 여러분, 우리 고양이 삐아가 첫 출산을 했어요. 지금부터 고양이 생생한 출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삐아가 출산 장소를 물색하느라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찾아보고 다니더라고요. 고양이는 임신 기간이 9주래요. 언제 사랑을 나눴는지 모르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안락한 장소를 선택하고 출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견했을 땐 이미 두 마리를 낳았고요. 세 마리째 낳는 중이었어요. 세상에, 낳는 것도 힘들 텐데 한 마리 한 마리 낳을 때마다 얼마나 뒤처리를 잘해주는지 보는 내내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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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답니다. 여러 동물들 키우면서 봤지만 동물들 아기 사랑은 정말 와 대박 감동 감동 오 마이 갓 사랑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아이고 힘겨울 텐데 너무 열심히 새끼를 돌보는 우리 삐아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지만 모정의 그 애틋한 사랑에 감동 감동 감동의 도가니였답니다. 아기 고양이의 양막을 다 벗겨주고 그걸 또 다 먹고 천적들의 침입이 있을까봐 깨끗하게 잘 처리하는 엄마 고양이 삐아를 보고 와 정말 우리 삐아 엄마가 될 자격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고양이 삐아도 튼튼하지만 새끼 고양이들도 모두 씩씩하게 튼튼하게 잘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쩜 우리 삐아 자기 엄마가 새끼 고양이 낳는 걸 보고 배우지도 않았을 텐데 저렇게 잘 처리할까 정말 너무 기특했어요. 우리 삐아가 첫 출산인데도 아기 고양이를 다섯 마리나 정말 건강하게 잘 낳아줬어요. 너무너무 기특하고 장한 우리 삐아예요. 고생 많았어 삐아야. 아이고 쓰담쓰담 해주고 싶네. 새끼들도 엄마 뱃속에서 밝은 빛을 보러 나오기가 정말 힘겨웠는지 서로 모여서 새근새근 잠을 잘 자고 있네요. 서로 모여서 이렇게 새근새근 잘 자다가도 흩어지면 냐옹 냐옹 하면서 엄마를 또 찾고 눈도 아직 못 뜬 아기 고양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말도 못해요. 세상의 모든 아기, 베이비들은 정말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양막을 쓰고 나왔을 때는 몸이 털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젖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미 고양이 우리 삐아가 다 핥아주면서 이렇게 잘 보듬어 주니까 금방 털이 다 이렇게 뽀송뽀송 다 말라져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산후 처치를 잘 하는 우리 삐아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정말 우리 삐아 엄마 될 자격 있다 하면서 삐아가 엄마가 드디어 됐어요 하고 막 외쳐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가 사진 찍고 막 그러니까 우리 어미 고양이 삐아가 조금 불안했었나 봐요. 아니 새끼들을 다 물어서 어느 곳에다 감춰놨는지 다 감춰놓고 자기 혼자만 딱 이렇게 밥 먹는 곳에 내려와서 새끼 고양이들 다 어디다 감추지 않았어 하는 모습으로 시체미를 딱 떼고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아이 참 너무 기가 막혀서 삐야 너 어디에 아기 고양이 다 감췄어? 그러면서 우리가 막 삐아가 밥 먹고 가는 곳을 살살 뒤따라가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그 모닥불 피우는 나무를 모아놓은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아래에 이렇게 공간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거기 밑에 다 숨겨놓고 잘 보이지도 않게 너무나 잘 숨겨놓고 자기만 바깥에서 딱 앉아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웃겨서 우리 신랑이랑 같이 쳐다보고 한참을 웃었답니다. 태어나자마자 금방부터 한 3, 4일 서로 이렇게 모여서 잠만 자고 어미한테서 젖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빨아먹었는지 새끼 고양이 5마리가 다 배가 빵빵하더라고요.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눈도 뜨고 해서 이제 기어 나와서 막 여기저기 흩어지고 이러니까 어미 고양이가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졌나 봐요. 그리고 제가 막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불안감을 느꼈는지 그렇게 나무 쌓아놓은 밑에 이렇게 다 숨겨놓은 거예요. 여하튼 관리를 너무 잘하니까 엄마 사랑 듬뿍 받고 아기 고양이들아 무럭무럭 잘 자라다오. 아자아자 파이팅!